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조수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전용사님들의 손녀, 중학교 3학년 캠베레이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최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군 5특전대대 일병 백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과의사 이국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소영입니다. 현역 수병이시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화기가 뭔지 아시죠? 네, K6 중기관총입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화기는 K로 시작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숫자로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3월 26일입니다. 이 중기관총은 한 어머니가 기부하신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에서 임무를 다하다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데요. 마지막까지 조국을 염려했던 아들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어머니의 고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네. 이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 근처에서 임무를 하던 해군 함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함정은 북한군이 NLL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지키는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함정을 초계함이라고 불러요. 언제 어디서 기습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 함정의 이름은 천안함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천안함이 침몰했고 많은 군인분들이 희생되셨다고요. 자, 지금부터 그날 천안함으로 가볼게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은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경계 임무를 하던 백령도 인근 해역은 북한군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승조원들은 늘 긴장한 상태에서 임무를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9시경 당직 근무를 끝낸 류지우 과사는 침실에 엎드린 채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강력한 폭발음과 엄청난 진동이 류아사를 덮쳤습니다. 어떡해요? 이때 천안함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함정은 공간이 좁아서 3층 침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침대를 고정하려고 천장에 박아놓은 체인이 풀려서 침대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릴 정도였어요. 갑자기 큰 굉음 소리와 제 몸이 뜨는 순간? 1, 2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었습니다. 강한 물체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사방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와 물이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아사는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비상 상황이다. 정말 큰일이 났구나. 당시 통신직별 하사였던 그는 정전이 돼서 함정의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비상통신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쪽에 있어야 할 천장은 류아사 바로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 천안함이 옆으로 기울어진 건가요? 천안함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류아사는 손을 뻗어서 닥치는 대로 구조물을 잡고 가까스로 침실에 빠져나갔어요. 그런데요. 가뜩이나 함정은 규모가 좁은데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온 힘을 다해서 통신실로 간다. 저라면 일단 당황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통신실로 가서 통신기를 먼저 꺼내놓고 남은 생존자들을 계속 위로 올려주고 외측으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구조 요청을 했고 그다음 상황 보고 그다음 함대에 있는 부상당한 생존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구호 활동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류여사가 외부로 나와 처음 마주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이가 부러지고 눈에 피가 차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대원들부터 샤워를 하다가 미처 옷을 다 챙겨 입지 못하고 나온 대원들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저녁 9시 22분. 그리고 9시 28분 곧바로 해군 2함대 사령부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구조 요청을 하신 거네요.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해군 2함대는 배청도에 있던 고속정 편대를 긴급 출항시켰고 근처에 있던 속초함도 사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인천해양경찰서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천안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천안함은 초탄 공격으로 함수와 함미가 두둥강이 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이때 어디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안 보입니다. 어떡해요. 빨리 찾아야 하는데. 천안함에는 승조원이 10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함미는 이미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함수에는 절반 정도의 승조원들만 남아있었어요. 함수했던 승조원들은 3월 밤바다의 매서운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전우들을 목 놓아 부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최원일 함장은 북한군이 어뢰에 맞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쾅하는 충격음과 그리고 배가 90도로 갑자기 기울어진 점, 그 다음 제 몸이 30cm 정도 붕 떠서 앉은 점을 미뤄봐 의뢰로 판단을 하였고 특히 외부로 나왔을 때 함미가 사라져 함정이 두동강 난 점을 보았을 때 의뢰로밖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군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곳 서해에서 도발을 해왔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넉 달 전이죠. 2009년 11월에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배청도 앞바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적도 있어요. 우리 해군은 사격을 가했고 북한 경비정은 거의 다 부서진 채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배청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한군이 먼저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사격을 했잖아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북한군 수뇌부에서는 대청해전 당시에 입었던 자기네들의 사상자와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청도와 백령도 해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당시 인민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내면서 보복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총사령부의 성명은 최고 수위의 경고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대청도와 백령도 해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이 천안함 승조원들은 적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도 전우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함정 곳곳을 뒤지고 다녔어요. 이때 배 한 척이 천안함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속정이었어요. 그런데요. 함수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파고까지 높아서 고속정이 천안함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승조원들은 고속정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계류가 수월한 고무보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안함에 있던 구명정을 내려서 함정에 묶었습니다. 이걸 중간다리 삼아서 딛고 해경정 고무보트로 옮겨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전우들을 찾는 일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58명만 찾을 수 있었고 그 뒤론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해경정 고무보트가 도착했고요. 승조원들은 구명정으로 옮겨타기 시작했어요. 이 급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누구 하나 나 먼저 살겠다고 나서는 승조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부상당한 환자 그리고 계급이 낮은 승조원부터 함정에서 내리게 했어요.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먼저 함정에서 내리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아들 같은 부하들을 두고 이대로 떠날 수 없다고 버티는 최원일 함장을 마지막으로 천하함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군 고속정과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46명의 전우들을 침몰하는 천하함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되고 해경정에 탔을 때 제 기억에는 저만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막 울다가 그리고 제 동기를 막 이름 불렀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그리고 이함대 도착했을 때도 걔네들도 오겠지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그 친구들이 죽었다 전사했다라는 그게 막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103명의 천안함 전우들은 거의 가족이죠. 해군 함정은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구를 같이 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 그래서 보통의 전우가 아니고 한 가족, 한 배를 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병 때 들어온 그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제가 있었으니까 저는 거의 그들의 형제요, 아버지요, 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수가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은 3월 27일부터 실종 승조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탐색구조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저희 UDT를 비롯해 SSU, 육군특전사, 그리고 민간 잠수부까지 참여해 대대적인 구조작전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전은 천하함의 함체가 함수와 함미로 분리돼 침몰된 백령도 남쪽과 서남쪽 연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색대원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다, 궂은 날씨와 빠른 유속, 수많은 난관과 싸워가며 구조작전을 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색대원 한 명이 전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 한주호 준입니다. 53세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안함에 갇힌 아들 같은 수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목숨을 건 잠수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섯 번째 잠수를 하기 위해 한주호 준이가 물속에 뛰어든 그날 결국 한준이는 저체온증으로 실려 나오게 되고 곧바로 같이 수색작업에 동참하고 있던 미 해군의 함정 USS 사이버함으로 이송돼서 응급구조수를 받았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3월 30일 한준희님이 전사하셨지만 실종 승조원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구조작전 경과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실종 승조원들의 가족은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구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잠수 요원이 진입할 경우 희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조작전 지휘부는 실종 승조원 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4월 4일부터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함체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4월 15일에는 한미 부분을 그리고 4월 24일에는 마침내 함수 부분까지 인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한미 부분에서는 39구 그리고 함수 부분에서는 항구에 우리 전술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6명은 사나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해군본부는 천안함 실종자 모두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승조원들의 죽음을 전사로 결정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다하다 희생됐고 천안함의 임무지가 전투지역에 준하는 서해의 북방 한계선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또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혔는데요.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맞아서 피격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천안함은 함정의 모든 철판뿐만 아니라 격벽과 케이블 같은 내부 구조물들이 다 위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함정 바로 지금 거리에서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아, 천안함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으면 밑바닥이 아래쪽을 향해서 휘었겠네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터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 한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군의 소액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바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잔해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뢰 추진 동력 장치를 찾은 건데요. 이 장치는 북한이 2002년에 수출용으로 만든 중어뢰 설계 도면과 일치했습니다. 북한군이 쏜 이 중어뢰가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버블제트, 그러니까 강력한 공기방울이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천안함을 두 동강으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는 1번이라는 푸른색 글자가 한글로 써 있었는데요. 우리 군이 2003년에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 검은색으로 4호라고 써진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 전문가가 참여했거든요. 이들은 사진, 영상, 증거물 체증, 폭발 유형을 분석하고 과학적 조사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혀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대체 어떤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초설입니다. 천안함이 자초로 침몰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에는 암초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천안함이 수백 번 이상 기동한 지역이거든요. 또 함정이 자초로 손상을 입으면 함저부에 찍히거나 긁히는 적이 있어야 하는데 함저부에 있는 프로펠러나 소나돔에도 손상이 없었고요. 자초로 인한 흔적이나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또한 천안함이 자초된 후에 무슨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아, 이스라엘 정부는 공국 잠수함이 한반도에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지금까지 수상함이 잠수함과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게 충돌 자체 때문에 함체 손상이 올 뿐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슨 버블제트가 치고 나가는 듯한 손상을 하면서 두 동강이가 난 적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이 서해에 왔다 그러면 우리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그러면 그 행동들이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는 전혀 그런 얘기를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문의했어도 우리 잠수함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잠수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천안함이 피격된 백령도 근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는데도 북한군의 소형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한 건 사실이지만 장소가 백령도 인근이 아니고요. 충남 사안반도 앞바다였는데요. 18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180km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정말 멀잖아요.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의혹들 중에 천안함 생존 승조원들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천안함 피격 원인을 승조원들의 경계 실패로 돌리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경계의 실패라는 것은 경계에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 장병들이 잠을 잤다든가 근무 태만해서 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 경계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2 천안함 장병 같은 경우에는 경계 근무에 100%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특히 천안함 보유 소나 장비로는 북한군의 의뢰나 잠수함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계 실패라고 저희들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군의 도발 행위지 승조원들의 경계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저없이 달려왔고 북한군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서해에서 목숨을 걸고 북방 한계선을 수호했습니다. 그들은 전우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57명의 부하 장병을 구해낸 함장의 대응력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던 생존 승조원들의 목숨과 노력, 46 용사의 희생까지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입니다.
지난해에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기함이었던 PCC-77이 천안함이 최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겁니다. 새롭게 탄생한 천안함에는 전술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리와 같은 최신 무장과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탑재됐는데요. 이로써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대잠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 다시는 북한군 때문에 우리 군인분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해군, 유가족 모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강력한 무기체계를 탑재한 새로운 함정에 천안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 같아요. 46 용사와 생존 승조원들이 투혼을 담아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이 그랬던 것처럼 2023년 해군 이함대 인도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됩니다. 북한군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하던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비열하게 잠수정 어뢰로 말이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명의 용사들, 국민에게는 나라를 지키던 바다의 용사들이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든든한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각오로 일구어진 겁니다.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46 용사님과 58명의 승조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고 북한군이 도발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군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유난히 단합이 잘 되고 용맹스럽고 믿음직했던 사랑스러운 천안함 전우 여러분, 마지막 출동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다짐했던 우리에게 한미에 두고 온 그대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늘에 있는 전우들이여, 그대들과 함께했던 추억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아있는 전우들과 해군을 믿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의 전우들. 천안함 영웅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